저는 23살 뷰티 쪽으로 취업 준비생인 최성은입니다. 광대랑 코 성형하려고 왔습니다. 45도랑 옆광대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개선하고자 왔습니다. 코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좀 뭉툭한 코가 콤플렉스였습니다. 이제 뷰티 쪽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뭐 사진 찍고 아니면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단점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부각되기 마련인데 그게 좀 저한테는 제가 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고치고 싶었습니다. 가장 걱정됐던 점, 죽을까 봐 무서워서요. 이게 아무래도 뼈 수술이다 보니까 뼈 수술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겁이 좀 많은 편인데 지금도 너무 걱정이 돼요. 일단 대형 병원이기도 하고 CCTV도 있고 그 대리 수술 없이 수술방 실명제 그것도 한다 해가지고 그게 제일 컸는데 그거 때문에 하게 됐어요.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미간이 살짝 낮아서 필러 맞은 적 있으신가요? 살짝 튀어나오는 거는 조금 다듬고요. 코끝에 앞전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? 아니요, 저 코끝 높이고 싶어요. 높이는 세울 거고 콧구멍이 노출이 되어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더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이 정도 각도 유지하고 높이 세우면서 가름하게 모아주시면 될 것 같고 비주만 조금 살짝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각도는 이 상태에서 너무 들면 들려 보이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비주 처짐 정도만 좀 개선하고 예쁘게 해주세요. 네, 비주 살짝 내려온 것만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. 예쁘게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쁘게 잘 해드릴게요. 네.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수술 하시는 자리에서 머리 한번 이렇게 시간도 1시간이고 많이 아프지 않아요. 특히 내 뼈 수술인데 세 가지인데 그중에 광대가 제일 안 아프더라고요. 저 위험도도 적죠. 자 이제 효과 보기도 나쁘지가 않은 게 이제 되게 울퉁하잖아요.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45도도 줄여서 좁히면서 좀 되게 매끈하게 할 거고 옆은 최대한 잘 넣어서 이렇게 울퉁한 느낌을 좀 더 매끈하게 할 거예요. 제가 보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얼굴 비율이 좋아 보일 거고요. 훨씬 더 작은 느낌이 들 거예요. 나머지 부분들의 얼굴 형태가 나쁘지가 않거든요. 근데 여기만 되게 볼록하니까 잘 안쪽으로 넣고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게 할 거고 양쪽을 튼튼하게 고정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때도 얘기했지만 붓기 이런 건 한 일주일 정도면 뭐 다니시거나 이런 데는 큰 불편 없을 정도까지 해보게 되니까 뭐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양쪽 대칭 맞추면서 수술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얼굴 작아질 수 있겠죠? 얼굴 작아질 수 있어요.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나머지 부분들이 크기가 그렇게 큰 거 아니고 모양도 괜찮기 때문에 광대만 지금 잘 줄어들면 비율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아 보일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원장님이랑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아요. 네, 일치는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될까 봐 또 걱정이 돼요. 높은데 좀 자연스러운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있나?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소감이 어떠세요? 무섭고 빨리 끝나서 예뻐졌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잘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광대랑 코 한 지 벌써 4개월 차입니다. 지금은 진짜 아무도 한지도 모르고요. 완전 만족 중입니다.